필더스 무색카드 월드카 신성 S 모든 카드를 강화합니다. 영체화 S 영체화를 얻습니다. 이거 밸류가 너무 낮아서 거의 안 써. B 흡혈 항상 하진 않지만 할만해. 약화 둘 괜찮은 것 같음. 취약은 안 쓸 때도 있지만 약화는 매번 쓰이니까. 쓰레기 절대 쓰지 마세요. 랜덤한 0에너지 스킬 카드를 3장 넣습니다. 에이거 공격 카드 버전도 마찬가지야. 쓸모없어. 어족 어족 되게 좋은 것 같음. 근데 돈 주고 살 정도는 아니니까 다음 단계를 주자. S는 돈 주고 살만한 애들 넣자. 힘업은 강화하면 좋은데 강화 안하면 쓰잘데기 없으니까 비해주자. 발견은 A 줄만한 것 같다. 무한 밸류 만들어주는 카드라서 다른 무색 카드보단 좋은 것 같다. 발견 강화하면 소멸 없어져서 무한 밸류 가능. 창의적인 인공지능 같은 느낌. 이거 패치하고 좋아진 것 같은데 어차피 공격 카드는 금방 유통기한 오는데 얘는 무색 공격 카드라서 잘 안 쓴. 그러니까 무색 카드를 얻는 경우가 좀 후반에 얻을 수 있는데 후반에 안 좋은 카드잖아. 초반에 얻으면 좋지. 근데 초반에 무색 카드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없어. 필더스에선 거의 안 쓴다 이것도. 그래도 공대감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것 같으니까 C를 주자. 능숙강섬은 어차피 페널티 없는데 왜 S를 못 주냐. 무색 카드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획득할 때 손해가 있다. 100원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거 개쓰레기 절대 쓰지 마세요. 입슬더스 하면은 팽이랑 쓰면 되는데 아무튼 쓰지 마세요. 이거 뭐 튕겨내기잖아. 그냥 튕겨내기. 바일런트한테 특히 좋다. 20딜 25딜 바일런트 천적 15딜인데 이거 20딜이라서 좋음. 이거 얻을 확률이 그니까 저거 고래밥으로 먹는데 그때 쓰는 거고 상점에서 돈 주고 사서 쓰진 않음. 요거랑 좀 마찬가지네. 근데 이거는 고래밥으로 안 주는데 이거는 고래밥으로 준단 말이야. 상점에서 사서 쓰는 게 아니라 고래밥으로 먹었을 때 쓰는 거. 하긴 신성은 돈 내고 사는데 이건 돈 내고 안 사니까 A 줘야겠다. 원금 회수 못함. 할 수도 있을 텐데 덱에 따라서. 공격 카드가 없을 때 두 장 세 장 들어. 이거는 특이한 경우라서 어디 놓기가 좀 그러네. 시몹이랑 비슷한 느낌이니까 시몹 옆에 주자. 시몹처럼. 근데 어차피 무색 카드는 상점에서 돈 내고 사야 되는 거라. 아 특수한 경우니까 이거는 그냥 가운데 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나오냐에 따라 다르잖아.
이거는 소멸 덱에서 쓰면 괜찮다. 소멸 카드가 소멸 카드에서 소멸 카드가 나와서 무감각으로 방어도를 올릴 수 있다. X 좋은 것 같긴 한데 안 쓰게 되던데. 그냥 두장 변화가 달달해서 그냥 두장 변화하느라 안 보는 것 같아. 아, 인디아일님 감사합니다. 광기 드로가 너무 많이 필요해. 그래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B를 주자. 와, 진짜 이거 안되면 안되겠는데 싶을 때 먹는 카드. 보통은 쓸모가 없다. TMI로 광기 승률이 이상하게 높아서 설더스 개발자들이 뭐지? 광기 개쓴 카드인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산막 이벤트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산막을 도착한 덱의 승률이 높다는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야기. 자기력, 이것도 약간 창의적인 인공지능 느낌인데 아이언 클레드면 이제 따라기랑 섞어서 쓸만한. 거의 아클용인 것 같은데. B를 두자. 번천 S 돈 내고도 살만하다. 이거 그냥 탐욕의 항아리잖아. 메이헴 이거 거의 안쓰는데 이것도 거의 아클용이지. 욕망의 항아리 이거 안쓰면 못 아까움. 그래도 D는 주자. 무한모드용 이거 0코스트면 썼었는데 이거 갑자기 너프 먹어가지고. 무한모드 나오고 나서 갑자기 너프 먹었어. 아니 왜 너프야 이걸. 0코일 때는 꽤 썼는데. 만병 이거 디펙트 용이잖아 이거. 그래도 돈 주고도 살 정도니까 A 줘야 되나? 이거는 거의 안 쓰지. 사일런트나 가끔 쓰긴 하는데 힙댐 누구 코에 붙임? 아니 카드를 몇 장 안 쓸 때는 이거 발동이 안 되고 카드를 많이 쓰고 나면 그때는 10댐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아님 말고 패닉 버튼 이거 나 자주 씀. 바리케이드랑 쓸 수도 있고 인공물이랑 쓸 수도 있고 심장 세 번째 턴에 쓸 수도 있고 다음 턴에 공격 안 하는 적한테 쓸 수 있잖아. 이펙트도 그 예열할 때 이거 쓰고 나서 냉기로 막을 수 있고 이거 뭐 냉기나 참호나 뭐 이런 거 다 발동되기 때문에 잔상 이런 거 다 발동돼. 그래서 쓸 일이 많다. 다음 턴 길각일 때 쓰는 것도 상관없고. 순수 케이 솔더스 할 때나 쓰는 건데 C등급보단 나을 것 같다. 이거 다 C줘야 되나? 마인드 블래스트보단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또 내려 차라리 이게 낫다.
이거는 등급을 어디다 매겨야 되냐? 일단 좋긴 한. 근데 2막 후반에 나오면 좀 별로고, 2막 초반에 나오면 좀 집어갈 만은 한데. 50원 대신 받는 거기도 한데. 이거 D 줘야 되지 않을까? 독바르기 저륙인데. 독바르기도 구리잖아. 사실 이거 제일 잘 쓰는 거는 와척이네. 와처가 손바닥 팔랑거리면 일바바. 혼절 걸고 장법 켜고 두뇌 패면은 일바바. 서치 카드인데 탐색보다 구리니까 높이는 못 주겠구만. 단도 여기 왜 있냐? 단도는 평가할 가치가 없다. 이거는 능숙 옆에 주자. 능숙이 아니라 직감 옆에 주자. 잼탄. 잼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딜 40으로 버프 먹고 나서 괜찮아짐. 이것도 고래밥으로 나오면 쓰는 느낌인데. 이거 전투의 함성인데 왜 쓴? 이거 돈 내고 살 일 거의 없다. 전 한 뿔인데. 아니 아예 없다. 이걸 사느라 200원 쓸 일 없다. 전천이면 몰라. 이거 쓰레기. X 코스트라서 연계 못한다는 점에서 쓰레기. 케미컬 변성에서 변성 뽑아서 케미컬 변성하기. 트립. 블라인드랑 트립이랑 이 정도면 쓸만하다고 생각함. 사일런트는 둘 다 필요 없긴 하겠다. 이 정도면 솔직히 돈 내고 살만하다. 덱에 따라서. 속력은 성능은 좋은데 말 그대로 가격이 200원인데 이걸 200원 주고 사냐 했을 때는 안 사지. 가성비 조짐. 방섬 등수 올려줄까? 네네 올릴만한 것 같아. 아로마 한 컷 내리자. 얘네들도 한 컷 내릴까? 두 칸 내렸네. 얘네도 돼. 한 칸 내리자. 가성비도 따져야 되니까. 자기력이랑 에홀라는 그래도 덱에 따라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카드니까. 에이도 비도 덱에 따라서 활약할 수 있는데 조금 비중이 높은 게 에이고 좀 비중이 낮은 게 비이고. 주면 쓰겠는데 돈 내고 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시고. 진짜 가끔 쓸만한 게 D. 거의 안 쓰는 거고
F는 쳐다도 볼 필요 없는 것들. 비밀 기술, 비밀 요거는 200원이라서 씌워야 될 것 같은. 비밀 기술만 여기 줄까? 이게 스킬 가져오는 거고 이게 공격 가져오는 건데, 공격 가져오는 거보다는 그래도 스킬 가져오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 비밀 기술 꼴 받을 때 뽑을 카드 더미 0일 때 뽑으면 효과 없음. 비밀 기술 나가신다.